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 증여했을 경우와 부담부 증여했을 경우에 둘 간의 세액의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정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 사례인데요. 이 주택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택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가액은 2억으로서 2015년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증여일 현재 보증금은 2억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증여일 현재 시가는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보유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정도가 되겠어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타 필요 경비는 없다라고 가정해서 증여세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전히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자, 증여재산가액은 5억, 그리고 채무액은 보증금이 있지만 이 보증금도 아버지가 온전히 부담하겠다라는 단순 증여이기 때문에 채무액은 없다라고 평가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5억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5억에서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직계비속공제액 5천만 원을 감액한 4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할 건데요. 자, 1억까지는 10%, 그리고 5억까지는 20%의 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4억 5천 중에 1억은 10%, 그리고 3억 5천은 20%를 반영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8천만 원, 그리고 저희가 신고기한 이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잘 했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아서 총 납부하실 세액은 7,76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부담부 증여의 계산인데요. 부담부 증여는 크게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증여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5억이라는 주택을 증여했는데 이 중에서 보증금으로 2억이 있기 때문에 이 2억은 차감되고요. 그리고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면 5천만 원 공제해주고 2억 5천에 대한 1억에 대해서 10%, 1억 5천에 대해서 20%를 반영해서 4천만 원이라는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하게 되면 저희는 3,88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이 되고요. 요거는 수증자인 자녀분이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양도소득세 살펴볼게요. 자, 양도세는 자, 5억이라는 주택 중에서 우리 채무액 부분 이 2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가액 8천만 원에서 제가 별표 쳐놨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 5억짜리 주택 중에서 인수된 부분은 2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40%만큼 취득가액도 비율을 따져줘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취득가액은 2억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2억 중에서 양도되는 부분 2억 나누기 총 재산가액 5억을 해서 2억의 40%인 8천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억 중에서 8천만 원 감액하고 저희는 양도차액 1억 2천이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서 4년 보유했으니까요. 8%인 960만 원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반영해 주고요.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발생이 되고 기본공제는 1년에 한번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1억 790만 원이라는 과세표준이 발생되고요. 세율은 35%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2,286만 5천 원과 그리고 지방소득세 10%인 228만 6천 5백 원이 계산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증여자인 아버님이 납부해야 될 세액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증여세 같은 경우는 7,760만 원이라는 세금이 발생되는데 부담부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다 합쳐봐도 6,395만 1,500원이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전히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우리 부채를 이용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파악이 되네요. 네, 이상으로 부담부 증여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